면패 케이지 씨는 자존심에 아마 상처가 많이 나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 티보프와 함께 두 팀의 시즌 네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삼성의 성공입니다. 삼성이 지난 홈에서 올 시즌 12승 2패 승률이 86%가 넘었어요. 네, 그렇죠. 그 5연전이 지난 동부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경기는 패배를 했던 삼성이었습니다. 빠른 패스 김준일 돌면서 들어갈 때 양의정의 파울. 첫 번째 인사이드로 공격을 시도했던 삼성이었습니다. 골 및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KGC라고 보여져요. 예. 네. 자, 김준일 선수가 지난 세 번의 KGC 경기에서 평균 득점력이 14점으로 시즌 평균 득점보다 훨씬 좀 높은 성적을 네, 거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드 미들라인에서 결국은 삼성이 우위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 네, 3연승을 한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두 개를 모두 실패하는 김준일이네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초반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선수들의 어떤 그 초반의 징크스 같은 게 있을 텐데 분명히요. 네, 그렇죠. 김준일의 두 개 자유투 모두 실패했고요. 안양 KGC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버 그 첫 득점의 스타트는 안양 KGC 데이비 사이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골을 너무 쉽게 내준 지금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예요. 예. 문태영 실패. 사실 문태영 선수의 이 미들레인지 쪽에서의 슛은 상당히 정확한 선수인데 오늘 네, 그렇죠. 역시 문태영도 첫 슛이 실패했습니다. 양기종 가다가 덜컹거렸고요. 수비 제치면서 아하 너무 좀 쉽게 봤나요. 조금 빨랐어요. 첫 공기회 임동섭의 오중간에 석점 실패. 라틀리프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임동섭 끊어냈습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결국 어시스트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양의종의 파고들어가는 직전에 문태영의 파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양의정이 아주 돌파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매 게임 보면은 이 아주 양의정 선수와 이 문태영 선수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그렇죠. 아주 치열해요. 예. 네. 자, 문태영 쪽이었는데 오세근이 받아내는군요. 이정현입니다. 문태영 제치고 이정현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초반에 안양 KGC 선수들이 과감하게 골밑 돌파를 승부수를 네, 많이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게임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예. 이정현 오세근 임동섭도 비질세라 결국 조금은 양쪽 팀이 수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허점 노출인데 그만큼 공격력이 뛰어난 두 팀의 그 라인업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치중을 할 수 있는 팀이 승리를 갈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거의 두 팀이 어떤 빠른 농구를 또 다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죠. 상당히 스피드 있는 경기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김태술 어려운 상황에서 올려줍니다. 지금은 아주 김태술 선수의 과감성 그 다음에 어떤 행운도 겹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6대4 양 팀의 오늘 선수들 초반에 아주 골밑으로 과감한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세근 김진을 뒤에 갖다 놓고 김정은이 바깥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양의정 3초 2초 양의정의 석점! 자, 좀처럼 슛을 초반에 잘 안 하는 양의정 선수지만 그만큼 오늘 의지력이 돋보이는 게 아니냐 볼 수가 있죠. 네. 김태술의 전매트 터져 뱅크샷 성공. 김태술 선수는 또 지난 게임에 어떤 그 본인의 조금 컨디션이 나빴던 것을 오늘 만회를 해주고 있네요. 지난 동부전 보면 김태술 선수가 김현우 선수에게 아주 막히면서 두 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세근도 미들라인지 근처에서 슛을 성공시키면서 아주 빡빡한 초반 양팀의 분위기입니다. 9대8. 자, 김태수 우중간에 있습니다. 자, 제쳤어요. 김태수 쏩니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아, 세 차례 연속 뱅크샷 성공. 오늘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왔네요. 김태수 선수. 오늘 이 백보드를 맞추는 각도가 네. 상당히 예리 보이는 김태수 네. 선수예요. 지금은 다소 지금 미들레인지도 조금 멀었단 멀었죠. 말이에요. 예. 네. 그만큼 1, 2, 9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김태수 선수의 자신감을 올려줬다는 거죠. 오세근은 짧았고요. 10대 9, 한 점. 앞서 있는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골밑
맞았는데 백보드 맞고 나왔어요. 조금 공이 높았어요. 자, 김종근 앞쪽에 사이먼 쪽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요. 오색은 이번에 뱅크샷으로 성공시킵니다.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KGC의 장점은 오색은 이정현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해준다는 것이, 평균 득점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이 레이스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 라틀리프는 실패고요. 역시 오늘 두 팀의 공격 템포가 초반에 상당히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 이 득점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부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통과하기 직전에 임동섭의 파울을 선언했고요. 자, 이정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낸 이후에 오세근 선수와 좀 접촉이 있을 뻔했어요. 네. 자, 김승희 감독입니다. 자, 안양 KGC가 지금 김종근 선수를 지금 쉬게 해주고요. 이원대 선수를 지금 투입을 시키는군요. 네, 역시 김태수 선수가 연속적으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정현 재치 있는 플레이. 사실 이제 안양 KGC가 이 가드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김기훈 선수의 큰 부상 이후로 이 가드진이 더욱더 없어 보이는 KGC인데요. 그 자체가 지금 YG 선수를 교체를 하는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사이언스를 예.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드진의 지금 약세가, 이 사이언스를 과연 이거 놔야 되냐 하는 고민을 오늘까지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키퍼 사익스의 벤치 쪽에서 이제 밝은 표정이긴 하지만 오늘 사익스는 본인 어떤 명운이 걸린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요. 보시 에릭 와이즈가 지난 26일 가승인 신청을 받은 이후 오늘 잠실에 직접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연 사익스일지 와이즈일지 오늘 경기 후에 결정이 나겠죠. 아, 사익스는 참 부담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 부담이 되죠. 네. 과연 김승희 감독의 최종 선택은 어느 선수일지요. 김준일 가운데 쪽에서 과감하게 들어갈 때 라틀리프게 주기 직전에 사이먼의 선 맞고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반 김준일 선수를 자유투 두 개 놓친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감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다시 김준일 3차 남았어요. 미들레인지에 쏩니다. 안 들어가네요. 자, 역시 김준일 선수가 이 자유투 실패 이후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나요?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자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 자유투를 신축한 것이 결국 지금 같은 미들샷도 저렇게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삼성의 공격. 문태영 지지업 쏩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아, 문태영 선수가 지금 던진 이후에 양희종 선수를 계속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두 선수는 아주 치열해요. 양희종의 힘싸움 이후에 문태영이 밀려나서 다시 한번 밀려납니다. 양희종 얼려납니다. 오늘 심판진들이 이런 몸싸움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힘싸움도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두 선수와 슛 동작에서 파울이 있었어요. 재치. 네, 이제 약간 이정현 선수도 하나 만들어냈고. 지금 문태영 선수 눈빛 보시죠. 네. 슛 성공 후에 양희종을 계속 지켜보는 장면이었는데요. 봐라, 내가 이 정도다라는 네. 얘기죠. 문태영 선수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양희종 선수의 공격적 파울이 아니냐 하는 예. 항의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양희종이 사실 힘으로 밀어내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는 지금 문태영 선수가 어떤 거는 아닌 것을 막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렇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게 화면에 보여지기 직전에도 한번 이제 밀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선수의 오늘 몸싸움을 초반에 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두 선수의 이 초반에 좀 달아오르는 신경전이 오늘 예사롭지 않습니다. 맥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두 선수가. 자, 이원대 외곽으로 줬고요. 사이먼 이정현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 그리고 사이먼이 쏩니다. 짧았어요. 문태영 잡았고 놓쳤던 상황에서 사이먼의 파울.
자, 사이먼 선수가 미들샷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 삼성전에서는 조금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부담감을 지금 많이 안고 가는 건데 사이먼 선수가 저것을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지만 돼요. 어쨌든 최근 두 경기 오리온과 전자랜드전에서는 30점 이상을 사이먼이 얻어냈었는데 그렇죠. 과연 삼성전 어떨지. 아, 지금도 문태영을 막고 있었던 양의종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오늘 두 선수가 이 신경전으로 초반에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의종의 파울. 지금 이제 지금 콜을 아주 잘했는데 문제는 문태영 선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할 때 주의 주고 바로 테크니컬 파울을 해야 돼요. 두 번 다시 군소리를 하지 못하게.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김준일 또다시 실패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못 넣은 이후에 그 이후에 두 개의 야투 모두 실패하는 김준일이었고요. 오세근 걸면서 슛!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오세근과 김준일 선수 어떤 자존심 게임도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팀은 뺏어냈어요. 양의종 앞쪽에서 문태영 막아냈는데 우리 소유권이 다시 삼성으로 바뀝니다. 빠르게 문태영 쪽으로. 아하. 사이먼 마지막 터치가 있었네요. 자, 양의종이 가로채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공교롭게도 앞쪽에 문태영 선수가 가로막으면서 볼을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세근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예. 또 지금 자, 문태영 선수를 쉬게 해주는 이상미 감독이고요. 그렇죠. 이관희 선수가 들어갑니다. 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것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양종 선수하고의 어떤 신경전에서 예, 지금도 왜냐하면은 이 패스를 라틀리프한테 헛되는 것이 감정이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분이 삭히질 않은 아하. 모습이에요. 네, 김승희 감독도 예, 양의종을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잘 해줬다고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만큼 신경전을 벌였던 양의종과 아, 문탱이 모두 빠지게 됐고요. 외곽으로 길게 김태술. 자, 라틀리프 손에 걸렸어요. 그대로 쏩니다. 아하, 시간에 쫓겼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라틀리프가 성공시켜주는군요. 이상미 감독은 팔을 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팔을 들고 있는 이상미 감독입니다. 아주 두 팀이 지금 치열해요. 아, 그렇네요. 네, 싸움이. 이정현의 석점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토해냈던 골이었고요. 이관이 반대편 되게 좀 길었는데 김진을 잡았고 라틀리프 사이먼의 블락슛. 다시 한번 돌면서 슛! 오세근의 파울. 자, 사이먼과 오세근의 이 장신의 숲에서 라틀리프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라틀리프와 사이먼 선수의 대결도 볼거리 중에 하나. 예. 지금 이 팀은 그 팀의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선수 개개인의 그 매치업이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볼거리 중에 그렇네요. 정말 여러 볼거리가 있어요. 예. 여기에는. 역시 1, 2위 팀다운 모습이고요. 네, 그만큼 그렇죠? 전력이 상당히 안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정규리그에 지금 꾸준하게 물론 오리온까지 3강 구도로 갔다가 오리온의 어떤 부상 이 컨디션 저하 이런 것이 지금 3위로 내려앉았고 두 팀이 선두권을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예. 1, 2위를. 두 번째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 행운의 자유투가 들어가네요. 자, 안양 KGC의 공격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 많은 팬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또 선수들이 경기할 만 나죠. 그렇죠.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상당히 많은 관중이 지금 밀집해 있다고 보여져요. 사이먼 역시 이 미들슛 정확한 사이먼입니다. 다시 동점 17대 17. 1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김태술 빠른 타이밍 대쳤어. 하지만 이번에는 뱅크샷 불발. 이정현 32점이 원활치 않았어. 휘젓고 다닐 때 김준일의 어깨싸움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팀 파울에 하나 여유가 있었던 것이 예. 예, 그리고 이제 팀 파울에 접어들었죠.
안양 KGC는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고요. 서울은 이제 삼성은 네 개째 팀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반경기 차 1위를 지키고 있는 안양 KGC 오늘 2위 팀 삼성을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이먼 다시 잡았고요. 원핸드 슛. 같은 슛은 쉽지 않은 거니까 잡아서 저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사이먼 선수의 장점이죠. 그런 예. 것이 어떤 그 볼을 잡을 때 그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거리입니다. 석점 길었고요. 사이먼 리바운드. 이원대. 어쨌거나 제공권 싸움에서 오늘 KGC가 대등하거나 앞서야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관예 파울을 밀어 득점 이제 만식. 이정현 선수의 재치예요. 이런 것도 그동안에 3연패를 당하는 동안에 전반전을 내리 삼성이 세 번을 다 우위를 점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KGC가 오늘 삼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반전을 이겨라 스코어링으로. 예, 예. 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오늘 가져갈 수 있습니다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김승희 감독을 비롯해서 안양 KGC의 많은 코칭 스태프들은 정말 치밀한 분석을 하고 오늘 나왔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과연 어떨지요? 네, 최근에 4승 1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고 봐야 되죠. 예. 사이먼이 쳐냈어요. 전성현. 템포를 조절해보고 있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자, 이번대 1쿼터 남은 시간 47초. 사이먼 그대로 쏘는데요. 짧았습니다. 김태설 앞쪽으로 레트리프! 어떻게 라틀리프가 저렇게 선두러시맨이 될 수 있냐 하는 거. 예. 예, 그만큼 뭐 육상 선수니까 달리는 것은 좋아도 하겠지만 득점을 하는데 저렇게 용이하게 팀 플레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틀리프 같은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면 어떤 성공의 기회도 많이 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정현의 과감한 돌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오늘 이정현 5세는 사이먼 선수한테 슈팅을 삼성도 허용하는데 물론 이정현 선수는 열심히 많지만 계속해서 득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뚫리게 되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김준일 이번에는 석점 짧았어요.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슛! 결국 1쿼터 23대 19. 오늘 1쿼터 김준일 선수는 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1쿼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팀은 뭐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KGC가 삼성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공격적인 흐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1, 2위 팀답게 정말 치열한 승부가 1쿼터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